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공백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구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죠. 12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김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진행할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 선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 선물 퀴즈, 새농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약재로 쓰이는 귀한 곡물이죠. 단백질과 비타민, 사포닌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B군이 풍부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피로감 개선과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또 이것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이뇨작용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비누가 없던 시절 세안용으로도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풍부해 벌레가 생기기 쉬운데요. 그래서 보관할 때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하기 전에 신문지 위에 팥을 깔아두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두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예쁜 콩쥐, 그리고 이복동생 이것쥐. 어린 시절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가지와 오이처럼 이것은 콩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죠.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의 한해 사리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의 유수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농업 농촌의 핵심 이슈로 농가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올해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5만 명 수준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6천에서 7천 명성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 입국이 급감했는데요. 올해 2019년 3만 5천 명의 7분의 1인 3,500 명의 7분의 1인 542명이 들어오는데 그쳤습니다. 6,400 명이 들어올 예정이던 고용허가 E9 외국인 근로자도 실제로 1,350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 근로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져 이제 한 해 길이 막히더라도 농촌 인력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계절 근로자 제도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귀국 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하는 등 이렇게 제도를 일부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네. 한시적 계절 근로자 제도 상시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요약하자면 언제든 농촌 일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비자 종류가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방문 동거 비자인 F1 그리고 동반 비자인 F3 자격과 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그리고 현재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계절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에다 이제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그리고 비취업서약 방문 취업 H2 비자 동포 문화예술 D1 동포 그리고 구직 D10 비자 자격의 외국인 그리고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합쳐다 보면은 한 185,254명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계절 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취득을 통해서 구직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 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D10 비자 자격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H2 비자 동포는 6개월 이상 계절 근로를 할 경우 국내 입출국과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재외 동포 비자, 즉 F4 비자로 이 변경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앞으로 신설될 농업 숙련 인력 E7-5 자격을 또 부여합니다. 이 숙련 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 이민 비자 도입도 이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네. 농가들의 애로 사항 해결에도 신경을 썼다고요? 네. 농가당 고용 가능한 계절 근로자 수를 현재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고용이 이제 가능하도록 국내 거주 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은 일주일 단위 초단기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요 2개 농산물에만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제한도 풀었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또 막기 위해서 귀국 보증금 예치제도도 만듭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입국하기 전에 이 자국에 예치한 보증금을 이 무단 이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농가의 보상조로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요. 아울러 계절 근로자 그리고 E9 비자, 선원 취업 비자의 E10 자격으로 입국을 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는 또 외국인 초청을 또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자체 혹은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이제 단기 근로 형태로 이렇게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겁니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 마늘 주산지 네 곳에는 기계화 시범 모델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농촌 현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아우성이 들리는데요. 이런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 관계자, 전문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고요? 네, 정부가 이제 이렇게 농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농업계 언론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농민의 시각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한 영향도 좀 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대책이 나온 14일에 농업인력수급위기대책위원회 회의가 서울에 있는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마련한 이 자리엔 연합회장인 강용 회장을 비롯한 이 국직한 산지 농식품법인 대표들이 참석했고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에 대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농업인력 문제는 정부와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네, 어떤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한마디로 생산 규모 감소와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성식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우리 법인하고 거래하는 버섯 농가 가운데 20% 이상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농사를 접었고 과거 신설하우스 10동 규모 재배를 하던 농민이 요즘 5동을 이제 재배하면 잘하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에 버섯값이 이렇게 30% 이상 오른 것은 이런 산지 사정으로 공급 물량이 또 줄었기 때문이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농식품 유통을 하는 권민수 로기아 대표는 농촌 인력난이 농산물 값을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농산물 고물가 논란으로 이어지는 계기에도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농촌 현장 근로자 일당이 평년 대비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다 13.7% 더 상승할 거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력 정책이 정부 농업정책과 달랐고 부처별로도 인력 수급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이렇게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게 한계 달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프리카 수출로 좀 잘 알려진 조기심 농산 대표는 정부는 산지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 한 곳당 최대 2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 2만 평, 즉 6만 6천 제곱미터에 20명이 필요하다면 이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상 이게 막혀 있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고 이 또 대농들의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예, 엄진영 농경위원 위원은 또 정부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란 대원칙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보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긴 한데 최대 20명 제한 규정은 이미 오래전이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만든 기준인 만큼 달라진 현실을 고려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됐나요? 네, 2018년 기준입니다만 이 작물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 중에 외국인을 일시 또는 상시 고용하는 비율이 이미 64.2%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농업 인력 시장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내년 농번기를 앞두고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저 법인들의 고용 형태와 실태 파악 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농업 인력 문제를 농업계 현안으로 정치권에 부각시켜보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 중에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이 강용 회장은 과거 2010년 청와대까지 보고된 가칭 농업 인력 용역회사 설립 방안을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인력을 포함한 농업 인력을 전문적으로 모집, 훈련, 관리, 공급하는 민간 주도의 농업 인력 용역회사를 육성하자는 건데요. 인력을 모집 관리하며 이들의 출퇴근, 기숙 편의를 제공하고 노동 분쟁과 산업재해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도모하는 회사를 육성했다면 지금 농촌이 겪는 인력 문제 상당 부분을 덜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회원인 경북 농성에서 사과 등 청송에서 사과 등을 취급하는 농업회사 법인 고산의 정세훈 대표는 다양한 도농교류 일자리 이음 사업도 많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의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치매와 성년 후견인 제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지난주에 공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참 많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상담을 종종 하시죠?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은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좀 아쉬운 게 뭐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현우경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께서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좀 나서주길 바라는데 이게 또 워낙 재산 문제나 이런 게 얽혀 있어가지고 또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농촌에서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욱 걱정스럽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웃분들께서 아시면서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좀 치매라든지 뭐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이렇게 입원시키는 것조차도 이제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많고 이웃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철봉 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학철에 네. 큰 낭패를 본 철봉 씨 그동안 사기도 당하고 보험 보이스피싱에 또 상속 문제 또 지난주에는 어머님 댁에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그 병환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그럼 지난주 사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 여보세요? 아이 쌍봉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어머니 김장하실 때 그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긴 50년 이웃이 가족이제 뭐 남인가? 감사해요. 늘 어머니 옆에 계셔서 아 제가 쌍봉어 줍니 진짜 이모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이 정말로 감사해요. 그려 그려 나가 철봉이 니 맘 알제. 아유 근데 그려서 하는 말인디 내가 언니 말이여 아 요새 좀 이상하시네. 이상해요? 어디가요? 아 또 뭔 일 있대요? 은행서 돈을 찾아다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밥값을 몽땅 다 계산해 주고랬어. 아유 그리고 필요도 없는 엄청 비싼 옷을 사가서 아 정작 다음날엔 기억도 못하고 큰일이제. 아이, 기억을 못하세요? 아 그래요. 은행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아 평소랑 다른 게 그것이 문제지. 아, 돈을 자꾸 찾아간 게 말이오. 철봉이니가 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떤가 싶네. 아유 그러죠 그러죠. 편지요! 편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미야, 뭔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것이 저번 그 음미 병원 간 거 결과인갑네.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음미 이게 중증 치매. 음미. 이건 또 뭐야? 내용 증명? 아니 어머니 집이 팔렸어야? 매매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을 잊었니? 음이 아 이게 집값이 이게 시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네. 이게 음이 아 이게 뭔 일이 돼? 아이고 엄니 누구 왔슈? 엄니 지어요. 요 엄니 장남 그 철봉이요. 아이고 뭐 누구세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일찍 어디 댕겨오세요 아버지. 아이고 엄니 아들 보고 아버지라니요. 아 지는 장남 철봉이잖아요. 아버지. 아이고 지난번 김장 때 이게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가스불 안 끄실 때 알아봤어야 하는 긴데 우리 언니 아이고 아버지 울지 마셔요. 아유 정말 안타깝네요. 어머니가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죠. 치매인 경우에는 법률적인 결정을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매인 경우는 거의 이제 의사 능력이 없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후견인 제도거든요. 후견인 제도는 치매 뭐 정신질환 이런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치매 걸리시거나 정신질환이 있으시면 다른 것보다는 모든 법률 행위를 다 도와줘야 되는 성년 후견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과 다르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느 때는 괜찮으시고 어느 때는 문제가 되시고 그럴 때는 이제 한정 후견 같은 걸 많이 하시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상실증이나 뭐 이런 게 잠깐만 왔을 때는 뭐 특정 후견 그리고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좀 이상해지면 내 대신 이런 법률 행위를 해주세요 하는 계약을 맺어놓는 임의 후견 이런 네 가지 후견 형태가 있어서 그 후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제약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 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일 정도로 정신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 성년 후견 제도가 특히 이제 정신적인 능력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꼭 그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 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 후견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성년 후견 형태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법률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법원에요. 우리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법원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어떤 그 검사,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 이런 분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성년 후견이 개시될 때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네. 재산을 좀 상당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또는 이제 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 한 명만 성년 후견을 해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한 2주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년 후견이 이게 확장이 되면 성년 후견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네. 법률 행위는 바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제한이 되고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 후견을 받으셔야 될 분들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피성년 후견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피성년 후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후견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 이제 우리가 개시판이 확정되면은 바로 법률 행위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성년 후견이게 확장이 되면 성년 후견인이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제 성년 후견을 선임을 해주고요. 통상은 이제 청구를 하시는 분이 청구인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청구서에다가 추천인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직권을 선임을 해주십니다.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하나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요. 뭐 첫 번째 남편하고 사이에 딸을 뒀는데 이혼하고 딸하고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해서 이제 혼자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심각하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러 결혼 생활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정신과 뭐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뭐 치매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경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집하고 집에 그 집을 지어놓은 토지 이 두 가지 재산만 있는데 동생이 계속해서 병원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본인도 어려워지니까 부득이 이제 언니 소유로 있는 집을 팔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팔려다 보니 언니는 이제 치매 막 증상이 있고 동생은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동생을 직접 팔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 상담한 끝에 성년 후견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 성년 후견에 따라가지고 집을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결정이 어떻게 났나요? 네, 그때 결정은 그
문제가 있으신 분의 여동생을 청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심판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피성년 후견인이신 분이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인 동생이 대신할 수 있는 뭐 대리권의 범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정해졌었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후견인을 지정했더니 재산을 그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목록도 뭐 한 두 달 정도 이내에 꼭 예측을 다 작성해서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처분을 할 때는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무를 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법원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그러니까 언니의 동생이 성년 후견인이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의 자격이 따로 있나요? 그렇게 따로 이렇게 자격이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숫자도 여러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년 후견인 되는 자격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격 사유는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시는 후견인 자체도 정신적인 능력이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거의 이제 좀 일반적으로 뛰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성년자나 이런 좀 이렇게 정신적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아예 이제 결격 사유로 정해놔가지고 성년 후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거기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밟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재산 같은 걸 관리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돼서 이런 분들도 좀 결격 사유로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상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병원 치료라든지 입원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주로 이제 생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식주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을 일단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처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항상 피성년 후견을 위한 그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네.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런 걸 잘못했을 때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철봉 씨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치매 환자, 네.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 능력을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치매 걸린 상태면은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네네. 아, 또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철봉 씨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시가의 10분의 1로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취소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 뭐 고령화 사회라서 주변에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신데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군요. 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요,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가량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9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서서히 늘어나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3m로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성탄절인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성탄추위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유지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5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200여 명이나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또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4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는 줄어든 6,000명대 후반에서 7,0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78명이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감염자도 2명 더 늘어서 234명이 됐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가 1,063명. 정부가 병상 확충 계획안을 발표했죠? 네, 정부는 현재 중증화율을 기반으로 하루 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병상은 약 7천여 개인데요. 여러 준비 기간을 거치면 확보된 병상은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6개소에 2,400여 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병상 확충과 함께 의료 인력을 1,200여 명 정도 더 확충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는 한편 이들의 수당도 다소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를 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자영업자 299명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PC방과 주점, 공간 대여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방역 패스 철회,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장 주변에 14개 부대 1,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집회 주최 측은 정부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외식업중앙회가 주축인 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집단 휴업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 주변 인사들을 아첨꾼이라고 지칭하며 이 파리떼를 제거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또 자신이 소홀하게 대접받는다고 이렇게 온천화가 떠들도록 하는 건 처음 본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준석 대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내년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라면서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대책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설화에 휩싸였나요? 네, 이 호남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전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N번방 방지법과 이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 동떨어진 데다가 이 저소득층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죠? 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으니 애먼 사람만 죽어나간다라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대장동 사업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이어지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법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이재명 후보는 SBS에 출연해서
이 김문기 처장은 성남시장일 때는 알지 못했고 이 도지사 시절 대장동 개발에 대한 유세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빨리 특검을 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문기 씨 유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며 억울해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몇 번씩 조사하다 보니 형이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이 수사기관은 형의 이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 과잉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유가족 126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명진 전 의원은 원고 한 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표준주택 공시지가 10% 이상 올랐다고요? 네, 내년도 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6%가 오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고 내년 1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잡기 위해 그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것인데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시세의 70% 정도 수준까지 공시지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이 주택가격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방증이긴 합니다만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쓰이고 또 일부 과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15분 KBS